네, 미래에셋증권 정웅선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이틀 연속 뵙네요. 네. 네. 아, 너무 좋죠. 네. 네. 아, 이제 오늘 네. 선물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차익 실현이 이제 미국 쪽에서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잘 시장 좀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채파고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잠깐 쉬어가는 게 맞다. 어제 보셨죠? 네, 네. 엄청 잘 올라간 거. 맞아요. 네. 되게 좋았죠. 네. 그러니까 장이 그만큼 사실 강하다는 거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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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네. 네. 아, 앞으로도 좀 상승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중국부터 뭐 시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 유입 규모는 좀 축소되긴 했는데 네. 중국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보다 중국이 더 뜨겁기도 하고요. 네. 네, 상해 종합은 0.3% 상승한 3,270포인트, 그리고 심천은 0.5% 상승한 2,162포인트, 그리고 항셉은 1.2% 상승한 22,154포인트를 마감했습니다. 네. 아,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여러 가지 정책 요인들이 좀 많았어요. 1조 5천억 위안의 대규모 세금 환급이 좀 어제 있었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현대 에너지 체제 계획, 그래서 이제 신재생, 신형 인프라 관련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풍력, 네. 태양광이죠. 거기 이제 본격 추진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소 산업 관련된 발표가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클린 에너지 업종이 전반적인 강세였고요. 통신, 부동산, 음식료가 강세였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GT인데 네. 미국 법원에서 GT에 내려진 5년간의 집행유예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7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기업이 네.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 네. 소프트웨어 관련된 제품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에 네. 이란 그리고 이제 북한 등에 수출해서 미국의 이제 제재를 어긴 혐의로 벌금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었는데요. 5년간의 감독 기간을 합의했었는데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장에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이제 오후에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상한가에 갔고요. 하지만 이제 블랙리스트에서 아주 해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미국 측의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전반적인 중국 증시에서 이제 호재로 다가왔고요. 이제 5G 관련 주들도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홍콩 증시는 또 어떻게 네. 흘렀나요? 계속 이제 홍콩 증시는 계속 좋았고요.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샤오미, 야오밍바이오 예, 주요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야오밍바이오는 CDMO 예, 가장 대표 기업이죠. 지난번에 이제 UV의 목록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네. 이제 가장 큰 피해주기도 했고 아. 바이오 리액터나 이제 앞으로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들 네. 좀 불확실성이 커졌었는데 이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증가를 했고요. 100%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쪽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그 코로나랑 상관이 없는 프로젝트가 많아요. 만약 코로나가 종식돼도 괜찮을 거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6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샤오미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애플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대륙의 실수 예, 그렇죠. 예. 예, 저도 이제 몇 개 제품을 쓰고 있는데 저도 쓰고 있습니다. 예, 2024년에 전기차 양산 계획이고 거기에 네. 관련된 플랜들이 좀 나오면서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도 좀 이쁘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샤오미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가성비 좋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최근에 전기차 관련 주들이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네. 니켈 가격이 이제 5거래일 연속 급락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3만 달러 이제 전후에서 첫 지지를 좀 보였고 첫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네. 이제 그거랑 이제 무관치 않게 국내 종목들 NCN 계열이나 이제 리튼 관련 주들 같은 게 오늘 하락을 했지만 전기차 관련 주들이 3일 연속 강세였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도 그렇지만은 사실 뭐 니켈만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튬 같은 경우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안에 망간을 또 넣어야 되는데 네. 망간 가격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은 뭐 하나에 국한되지 않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그 국내적으로 뭐 이제 미국에도 전기차 업체들도 급등을 좀 이끌었던 부분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회계 관련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ADR 종목들의 이제 악재 요인이 네.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데 네. 어제 말씀드렸던 알리바바의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네. 이제 샤오미도 네. 100억 홍콩 달러 규모 이제 자사주 매입이 있고 올해 네.
2억 달러 이상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 텐센트 같은 경우는 22억 달러 예 정도 네. 자사주 매입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모나 이제 핑안 쪽 관련돼서도 이제 자사주 매입들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 단순히 한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상징성 있는 종목들이 이제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전체적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요 자사주 매입이라는 뉴스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 네. 특정 기업의 자사주 매입 뉴스는 그렇게 임팩트가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기업들이 대거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시장 전체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개별 기업에 자기들은 자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렸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보통 미국 시장에 투자할 때도 내부자의 매수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신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전반적인 대표할 만한 기업들이 다 같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좀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조금 의미 있는 뉴스로 해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 자사주 매입은 자금 력이 충분히 있는 미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예전보다는 자금 여력이 생긴 거고 자신감이 조금 있다는 거죠. 이제 가장 큰 요인들은 그래도 이제 미중 간에 이제 갈등이 다시 재점화가 되는 게 아니냐는 또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주일 만에 한 번에 좀 바뀌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굉장히 그 웬만한 그 홍콩 상장 주식들이 지금 단기에 60% 가까이 좀 올랐거든요. 단기 60%? 예, 단기 저점에서 예,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좀 놀랐습니다. 중국을 갔어야 됐나?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도 한번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실적 호전 기대가 높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일부 종목에 좀 쏠림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1.2% 상승한 4,511포인트, 네. 다우지수는 0.7% 상승한 34,807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1.9%나 좀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높은 인플레, 뭐 소비 둔화 우려, 뭐 성장률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에도 언급했던 부분이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좀 견고하다. 일부 종목 에 쏠림 현상들이 수급적인 요인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대표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호심이 좀 강해졌습니다. 예. 이게 사실 심리적으로 S&P 500이 올라가도 뭐 기분 좋겠지만은 나스닥이 올라가면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기술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기본적으로 네. 국내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 시제로 보면 나스닥 네.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들이 비중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나스닥에 조금 더 연동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나스닥 올라가는 기분 제일 좋죠. 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뭐 특징 종목을 한번 또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다 꿈의 종목 가장 사랑하는 종목 테슬라가 좀 크게 또 올랐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건들면 박살 납니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예. 뭐 손모가지를 잘라라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 납니다. 예, 오늘 잘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슬라는 이제 기가팩토리 생산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로 상승을 했고요. 이거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상황이었고 이게 월 50만 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초기 몇 달간 가동률 상승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이제 어제 올랐던 거는 이제 일부 이제 뭐 쇼트 스퀴즈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일단 물류 비용을 감안해서 이제 소비자 가까운 쪽에서 공장이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지금 예전에는 중국에 생산해서 유럽 쪽에 이제 보내는 구조였다면 앞으로 이제 증산 부분도 또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보는 부분 연말에 이제 추가 신공장 발표를 좀 기대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또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지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의 또 그림을 보면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순이익이 55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연 평균 목표로 하는 성장이 50% 정도 되거든요. 올해도 50%가 목표입니다. 2022년도 진짜 대단하네요. 예, 차량 인도 증가분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일단 이제 추가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FSD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된 레벨업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성과가 좀 있어야 되고 이제 올해는 생산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신차 출시도 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사이버트럭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천슬라에서 좀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역으로 베를린 공장이 가동되면 이제 고정비 부담은 올라가서 부담이긴 하지만 이제 오히려 앞으로의 모멘텀을 봤을 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일 거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보면 차익실현 매물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큰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거죠. 네.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공급망 부족 현상. 이제 앞으로 뭐 칩 부족도 이제 3분기 내에서는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지만 하반기에 좀 개선이 된다면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 AI 대회에서 이제 AI로 이제 테슬라봇을 이제 제시를 했고 올해 컨컬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이 전기차보다 중요해질 잠재력이 크다. 로봇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로보틱스나 일부 이제 ETF들을 또 예전에 매매를 많이 했었지만. 네. 이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 앞으로는 네. 자동화로 많이 갈 거잖아요. 네. 이걸 이제 테슬라 쪽에서 먼저 적용을 할 건데 네. 사실 이제 완성차 업체에 있어서는 자율주행 전기차가 곧 AI 로봇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현이 된다면 AI와 로봇의 서로 변화가 된 이제 지금 현재의 전기차와 에너지 회사가 아닌 또 다른 비전이 이제 과연 이제 실현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연말에 신공장 발표 그리고 이제 올해 생산량 확대에 따른 이제 실적 증가나 여러 부분들을 좀 보다 보면 어느 정도 3분기 내에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번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CES 네. 네. CES 가니까 로봇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때 이제 그 인공지능 로봇인데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렇게 피해요 로봇이. 그리고 다시 가니까 손을 냄새를 맡듯이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네. 그래서 저 이제 그거 보면서 야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네. 로봇이. 네,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알파벳도 좀 올랐거든요. 네.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의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허용이 되자 올랐고 애플도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이제 폭스콘 정상 가동도 있지만 이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들이 전 글로벌적으로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들 이제 어제 장시작 전부터 기대를 했었지만 뭐 나이키도 뭐 굉장히 중국 쪽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나 뭐 이제 중국 쪽 반미 정서에 대한 이런 부분에 우려감이 있었죠. 네. 계속 아킬레스건 같은 상황이었는데 오버행 이슈였고 네.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경제가 좀 둔화가 될 것이다. 자, 그런 이슈로 이제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금리 네. 인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서 뭐 10년물, 2년물 저번에 이제 최파고님께서도 아주 쉽게 또 설명해 네. 주셨는데 이게 계속 이제 줄어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 이슈로 여러 가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맞바지에 나오는 현상인데 이제 당연히 정책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나타나는 좀 현상이었고요. 네.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장기 금리가 이제 2.4% 내외로 가까워지다 보니 성장주들이 역으로 올라왔거든요. 원래는 이게 상단을 치면은 더 빠져야 되는데 올랐던 이유는 더 이상 단기적으로 올라가겠어 하는 그런 심리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으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고요. 네. 일단 이제 2년물이 2.1%를 넘어섰고 10년물이 2.4% 가까이 좀 올랐던 부분이고 네. 이게 연초에 0.9% 정도 이제 90bp 정도 스프레드가 있었는데 이미 뭐 3년, 5년, 7년물은 넘어섰습니다.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단기물, 2월물 같은 경우는 정책금리를 100%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10년물 같은 경우는 그 비용과 성장성, 인플레이션을 반영합니다. 그럼 이 갭 차이는 경기를 반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된다는 것은 네. 뭐 스프레드가 축소가 된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그렇죠. 의미고요. 그런 개념으로 먼저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달러 OIS 이제 선도 스왑이 이미 2월부터 마이너스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1년 후 금리 전망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네. 단기는 이제 정책 금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장기물은 수급의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연기금이나 해외 수급에 의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 내에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영향이 큰데 이제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항상 1년에서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좋아지겠지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확률상으로 보면 이제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일단 60년 이후부터 미국의 10번의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단 두 번, 66년과 98년만 제외하고
항상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네. 이런 저런 이유가 다 있죠. 이번에는 또 다르다. 이번 좀 다를 거야. 아하.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왔고 실제 실물에도 영향이 왔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서베이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유럽은 50%를 잡고 있어요. 일단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반대로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렸지만 장기물은 상승하지 않아서 그때는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물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일부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관점에서 보면 항상 이게 그 역전에 대한 부분이 그 부정적일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하락을 유발했던 게 긴축이라는 코드잖아요. 과거 두 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서 두 케이스를 보면 오히려 역전을 하기 전에 주가가 이미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빠지고 네. 역전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부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양을 해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부양까지는 바라진 않더라도 지금의 긴축 스탠스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제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아 그래 이러므로써 페드의 입장이 좀 바뀔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끝날 때쯤에 네. 아니 제가 네. 왜냐면 흐름을 끊을 것 같아서 네. 네. 이어가시죠. 그러면. 네. 그 미국 성장주가 네. 반등을 했는데 제가 요거 설명해 주시기 전에 네. 저번에 이거 저희 정 매니저님께서 풀베팅을 하셨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그런 시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언제 보시나요? 네. 이제 정말 풀베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폭락 구간, 과매도 구간을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구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구간들은 6월 이전까지는 조금 드물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은 이제 6월 FOMC 이전까지는 그래도 트레이딩 전략에서 굉장히 또 좋은 시장이 열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지고 있지만 네. 이제 또 다른 또 기회 요인이 더는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대기 매수세 굉장히 또 많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좋은 종목으로는 또 네. 이제 빠졌을 때 네. 매수 움직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기 매수자라고 하면은 네. 많은 지금 고객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나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성장주 반등. 그럼 뭐 계속 이제 이게 갈지 아니면은 뭐 금리 인상에서 이 성장주들이 또 주춤할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네. 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떤 쪽을 좀 가야 되느냐. 이제 확실한 또 길을 또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후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이제 2000년대를 제외하고는 성장주가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 국면 가치주가 상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특히 강조드리면 성장주지만 미국의 성장주가 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정리를 하자면 미국 경제가 침체를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이제 전제 하에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주식을 살지 그러면 2000년대는 가치주가 왜 아웃퍼폼을 했는지 이제 그건 이제 당연히 뭐 자유무역주의 세계화에 따라서 그 당시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가치주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2000년대 금리 인상기를 제외하면 미국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다지면서 확장 시기를 이어가는 시기였는데 뭐 80년대 플라자 합의 그리고 2010년대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가 있었고요. 이제 경기 확장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이제 가벼워졌었고 또 다른 서비스 수요를 이끌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성장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갭 차이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독일 지표가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제 3월 지표가 이제 미국 쪽에서 있었고요.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제 러시아 경제적 연관성 차이 때문인데 이제 금융 부분에서도 이제 유럽 쪽 3개국에서 53% 정도의 익스포저가 있는 반면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15%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전체 수입액 중에 러시아 의존도는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네.
7.5%. 그 중에 에너지가 굉장한 이제 20% 이상, 26% 이상의 의존도가 있었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2000년대에는 그 미국이 가장 수혜를 받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여러 고용 창출 그리고 고용 창출로 인한 구매력 증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경기 진작 효과가 굉장히 컸었는데 네. 최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보호무역으로 갈 거고 이번 러시아를 통해서 다들 자립을 해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건 다른 품목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모든 무역은 또 약간의 딜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 경쟁력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바이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네. 셀 투자가 재개될 거다. 그러면 이게 2000년대처럼 소비 그러니까는 다들 주머니 사정이 더 좋아지고 이게 선순환으로 성장 산업의 소비 촉진이 있다 보면 그래도 미국의 성장률로 더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기가 네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S&P 500이 평균적으로 21% 상승했었고 네. 최근에 주도 섹터가 맞습니다. 네. 그때도 IT와 에너지 유틸리티가 올랐었는데 지금 IT 섹터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과거의 역사가 지금도 또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림이 네. 그려지십니까, 지금? 네. 아,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성장주 그림이 그려지신다고 하니까 네네. 구체적으로 네.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떤 포트를 우리가 구성해야 될지.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우리가 FOMC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네. 앞으로 매크로나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뭐 성장주의 또 단기 상승을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당장 오늘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한 팡 주식, 팡 예, 1세대가 있다면 네. 지금 메릴린치 보고서에서는 팡 2세대, 팡 2세대, 예, 팡 2세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렌드를 보면 네. 그 익숙하지 않은 종목들은 거의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네. 내가 잘하는 종목들을 저가 매수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우리가 관심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뭐 퓨얼스 에너지, 뭐 에어로스페이스, 뭐 애그리컬처, 뭐 뉴클리어, 뭐 골드 이런 뭐 방위, 농업, 아. 원자력, 재생에너지, 금과 이제 광물 뭐 이런 쪽의 테마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아, 그게 이제 팡이네요. 앞에. 네, 그렇죠. 퓨얼 해서 네. F. 예,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에어로스페이스 네. A 해서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적으로 보면 사실 그 우리가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트렌드적으로 항상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것 또한 만약에 트렌드라고 하면 굉장히 또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인플레이션 장기화 시나리오에 좀 대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기술주 대비 듀레이션이 짧다. 그리고 금리 상승 영향이 좀 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더 좋다. 뭐 이런 개념을 보면 네. 직접적인 투자 종목은 쉽진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ITA나 일부 그 이제 방산 관련주들 말씀을 드릴 때 네. 이제 그 박 선생님께서도 이거 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ETF에 대한 문의들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생소한 종목들은 아닙니다. 뭐 네. 엑슨모빌, 쉐브론, 뭐 로키드 마틴, 넥스트 에라이너지, 뉴먼트나 뭐 이런 종목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여기 나온 종목들이 로키드 마틴이나 뭐 사실 최근에 이제 에너지주가 이제 강세니까 뭐 엑슨모빌이나 뭐 쉐브론이 좀 올라갔지만은 이게 평상시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갈 종목은 아니었었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네. 이제 여러 이제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니까 이제 조금 가져가는 관심을 네. 갖고 있는 종목인데 만약에 지금의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면 여전히 이런 종목들이 좀 가지고 갈 만한 건지 예, 그게 저는 좀 궁금한데 이게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 저는 이제 네. 그 한번 기술적으로 차트로 보시면 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네. 이제 구조적 아, 그렇죠. 에너지 네, 좀 좋았죠. 많이 올라가는 네. 상황이었고 뭐 워렌 버핏 영향도 있긴 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흘러갔을 때를 가정해서 그래도 플랜 B를 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에 이제 주 메뉴가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 네.
그래도 반찬도 먹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밥과 반찬을 챙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많이 먹어야죠. 반찬도. 네. 그래서 이제 전략은 간단합니다. 뭐 성장주의 이제 저가 매수 전략이나 뭐 고가 매도 전략은 누구나 다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성장주가 만약에 쉬는 구간이나 우리가 현금이 여러 개 있어서 이제 어느 성장주가 부진할 때 이런 이런 그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또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 해야지 수익률이 좀 좋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빵 2.1 네, 좀 보게 됐고 좀 이제 수요, 이제 헷지로 좀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네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또 듣고 싶은 얘기가 좀 뒤에 있는데 아 제가 아까 전에 요거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 네. 네. 오늘 이제 썸네일은 요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정웅 선임 매니저님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